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수입 갈비를 가지고 갈비탕을 하는데요. 한우 갈비탕 못지않는 진하고 맛있는 갈비탕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물론 한우 갈비 사가시고 저처럼 하시면 돼요. 전 오늘 일부러 외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소고기 너무 비싸잖아요. 조금 저렴하게 하면서 외국에 계신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수입 갈비로 할게요. LA 갈비라고 해서 다 수입은 아니거든요. LA 갈비는 그 모양이 LA 갈비지 수입이라고 다 LA 갈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 오늘 진짜 수입산 LA 갈비를 조금 두껍게 잘랐습니다. 그 고기가 맛있더라고요. 그 고기가 정말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시면 되고요. 핏물을 아주 완벽하게 잘 빼시면 되고요. 냄새 제거 확실하게 잘 하면 됩니다. 조금 손은 가고 번거롭지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외국에 계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갈비탕을 만든다고 했지만 제가 양념 다대기에서 참치액을 좀 쓰거든요. 멸치 액젓으로 대처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맛있는 갈비탕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갈비를 사가 왔습니다.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죠? 아, 수입입니다. 보통 파는 그 LA 갈비 두께의 두 배를 두껍게 제가 잘라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찜갈비 만들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원래 고기는 다 핏물을 빼지만 수입은 특히 핏물을 많이 빼야 돼요. 핏물을 잘 빼면은 노린데 좀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4시간 담가서 빼고요. 또 다시 데쳐서 물을 또 버리는 한 가지만 해도 되는데 오늘은 두 가지 다 할 거예요. 먼저 담가 놓겠습니다. 5만원치고요. 분량은 한 2kg 정도 되고요. 물을 이렇게 빼시면 돼요. 시간 좀 담가가 뺀 다음에요. 또 한번 삶아서 첫 번째 물은 버리고 다시 할 거예요. 고기는요, 찬물에서부터. 자, 된장을 좀 넣을게요. 한우 같으면은 이런 거 저런 거 안 넣거든요. 그냥 사실은 한우는 맹물에 삶아놔도 맛있어요. 근데 수입은 그 특유의 누린내 때문에 이런 거 좀 넣을게요. 이거 월계수 잎 있죠? 소주도 먹다 남은 거 있거든요. 조금만 소주 한 반잔이 맛술도 괜찮고 고기 냄새 제거할 수 있는 거는 다 넣으시면 좋습니다. 핏물을 몇 시간 동안 뺏어도요. 이렇게 찬물에서부터 끓이면은 여기 또 핏물이 또 우러나요. 고기 속에 있는 까지 핏물을 좀 쏙 뽑아내려면 한 10분은 삶으셔야 돼요. 이 국물이 약간 시커멓잖아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불 끄고요. 버리고 다시 할게요. 제가 산 소고기는요, 이미 식육점에서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한테 손질하고 하나도 없이 그냥 바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별로 뜯어낼 게 없어서 안 했거든요. 이대로 저는 하는데요. 위에 국물에도 기름이 그렇게 많이 뜨진 않아요. 저렇게 고기 삶아서요, 건져내잖아요. 그럼 그 기름이 여기 이렇게 많이 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좀 치워놓을게요. 그리고 이 기름을요,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이렇게 뼈를 삶거나 고기를 이렇게 삶아서 기름을 하수구에 그냥 버리시면 하수구에 내려가면서 이 기름이 하수구 벽을 이렇게 하수구 벽에 붙어서 이렇게 굳어서요. 점점 어떨 때는 심할 때는 싱크대가 안에가 막힐 때도 있어요. 심하게는. 그럴 때는 뜨거운 물 붓고 해서 막 풀어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이 심한 고기는 식어서 하얗게 굳는 기름 있죠. 그런 건 하수구에 그냥 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 건 하실 때는요. 주방 세제 있죠. 이거를 이렇게 조금만 넣고 이렇게 흔들어줍니다. 그러면 기름이 녹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부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기름을 부으셔야지 이게 안쪽에서 하수구에서 하얀 기름이 안 굳거든요. 이렇게도 기름이 하얗게 이제 벌써 굳죠? 이제 한번 삶았으니까 헹궈서 물을 이렇게 받을게요. 위에 하얗게 이렇게 뜨는 거는 기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씻어내도 요 정도 기름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요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삶을게요. 이거 삶으면 또 기름 나오거든요. 자, 물을 이렇게 넉넉히 받아서 이거는 갈비탕 끓일게요. 이렇게 불을 켜서 끓일 때는요, 이게 무예요. 물을 지금 감자 큰 감자만하게 지금 썰었거든요. 무 반 개를 이렇게 네 쪽을 넣어서 바로 삶습니다. 그리고 대파 한 두 뿌리 넣고요.
무는 중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건져낼 거거든요. 무도 끓이면서 고기 냄새를 제거도 해주고 국물 맛도 더 맛있게 해주거든요. 지금 끓었으니까 불을 조금 낮출게요. 불을 낮춘 다음에 계속 또 끓이겠습니다. 한 1시간 끓이겠습니다. 위에다가 뿌려 먹을 대파입니다. 저는 그냥 조금 굵게 하겠습니다. 고기가 되는 동안에 양념 준비해 놓으면 되거든요. 대파 뿌려 먹을 거 해 놓고요. 그냥 맑게 드셔도 되지만 그래도 취향에 따라서는 다대기 고추 양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자, 고추를요. 숟가루를 한 하고 반을 넣고요. 이거는 조금 따뜻한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찬물 하셔도 괜찮아요. 시간만 지나면 다 불어 나거든요. 물을요. 이렇게 한 3스푼 넣습니다. 참치에 있으면 참치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또 아니면 멸치 액젓을 넣어주시고 중요한 거는 이 다대기에 이제 양념에 간을 좀 해두는 거예요. 참치에게 간이 돼 있지만 이렇게 소금 약간만 더 넣어줄게요. 만약에 멸치 액젓을 넣으실 때는 소금도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소금 간해주는 이유는 이게 혹시나 냉장고 넣어두고 있을 때 빨리 상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끝났습니다. 이래가지고 한 10분만 지나도 이 고춧가루가 따뜻한 물이기 때문에 금방 붉거든요. 이거 그냥 타드시면 되고요. 이게 매운 고추일 경우에는 더 맛있죠.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수입산 갈비탕이기 때문에 후춧가루는 뿌려서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준비하려고요. 자, 이렇게 지금 한 40분 끓였거든요. 그래도 이제 갈비는 조금 푹 잘 뜯기는 게 좋잖아요, 고기가. 그래서 좀 저는 더 끓일 생각인데요. 이렇게 기름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걷어내시면 돼요. 기름이 저는 오늘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무는 이제 건져낼게요. 이것도 나중에 잘라서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요 정도 끓였을 때 건져서 이것도 나중에 먹기 위해서 놔두겠습니다. 계속 더 끓이면 무가 너무 물러지니까 썰 때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대파는 이미 40분을 충분히 끓였기 때문에 건져내셔도 됩니다. 자, 대파도 건져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국물도 많이 줄고 또 냄비가 작은 경우에는요. 저는 냄비가 큰 게 아니고 이게 5리터고 5리터에 비해서 고기가 지금 거의 물 위로 지금 뜨다시피 지금 많죠. 그래서 국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국물이 줄어서 그러면 여기다가요. 중간에 물을 더 보충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국물은 원하시는 만큼 보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고기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식구들한테 이만큼씩 얹어줘도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갈비탕은 색깔이 그렇게 뿌옇게 뽀얗게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뼈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뽀얀 국물은 안 나오고요. 이게 거의 살코기 끓여놓은 듯한 육수 이런 색깔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진하게 하면 맛있거든요. 뼈가 잘 분리되도록 1시간을 푹 끓이겠습니다. 1시간을 끓였으면은요. 이렇게 국물에다 간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따로 이제 다대기 양념이랑 다 드시게 하시면 돼요. 다 됐습니다. 이제 1시간 저는 푹 끓여서 불을 끄겠습니다. 자, 이제 갈비탕은 다 끓였고요. 이거는 혹시나 갈비탕에 당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요. 갈비탕 끓이면서 이렇게 찬물에도 괜찮아요. 이렇게 따뜻한 물에 불리시면 여기 금방 부드러워지면은 충분히 불려지면은요. 갈비탕 국물에 살짝만 넣었다 빼면 여기 말랑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바쁘실 때는 이걸 그냥 데치셔야 됩니다. 2시간 정도 이렇게 불리시면 되는데요. 바쁠 때는 이렇게 해서요. 삶으셔서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불려놨다 쓰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바쁠 때는 이렇게 삶아서 쓰겠습니다. 자, 이제 갈비탕 준비 다 됐는데요. 한번 담아 볼게요. 자, 고기를요. 제가 오늘 고기를 좀 많이 쌌거든요. 그래서 넉넉하게 넣을게요. 자, 이렇게 무를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시고요. 당면을 미리 준비 못했을 때는 이렇게 물에 데쳐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넣고요. 네, 뜨거운 국물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후춧가루는 따로 준비해 주시고 소금 준비해 주시고요. 다대기 양념도 따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드시는 분 취향에 맞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맛있는 갈비탕이 완성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